자, 사장님, 갈치, 호떼기. 자, 머리부터 뼈를 타고, 네, 밀면서, 네, 쭉 나와주면 됩니다. 그렇지, 밀면서, 네, 칼. 자, 실패. 여기서 호떼기 하신답니다. 뼈를 넣기 위해서 쭉쭉 밀면서 가야 되죠. 너무 힘을 주면 뼈가 하나쯤 잘리니까 너무 힘주지 말고 당기면서. 그렇지. 그렇지. 아. 아우. 됐죠? 머리 위에 서서 처음에는. 네. 머리 위에 서서 칼날 자리. 이것도 다 나중에 10 달이 되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바로 갈 수 있어. 잡을 수 있게 사삭삭. 칼 끝이 뼈에 안 닿이게. 칼날이 전체적으로 자리가 딱 잡히면, 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생각으로 이를 점점점 밀면서 사선으로 쭉. 와. 오. 여기서 시작해서 전체 칼날을 전체로 누른다 생각하고 조금만 세워서. 그래서 반대로 할 건데, 네, 그냥 하면 요 뼈가, 네, 차가지고 여기가, 네, 잘 안 되니까, 네, 뼈살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네. 아까는 밀었는데 이번에는, 네, 반대로, 네, 결이 이리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또 칼날 자리 잡을 때까지 사사삭 하고 칼날을 쭉 밀어 넣어주고, 네, 이번에는 당기면서, 안으로 당기면서 여기 넣어서 이렇게 쭉. 와, 할게야. 이거 원래 내 뒷놈이 안쪽 밀고, 바깥쪽 당기고. 아, 밀고 당기고. 아니, 다이소 2,000원 주고 사가지고, 솔직히 2,000원 주고 사가지고 기름값 떨어서. 근데 이게 파는 이유가, 다 칼을 엉터리로 가지고 다니니까. 엉터리로 가지고 다니니까. 8,000원, 8,000원. 저것도 잘 쓸린다고 쓰는데. 고기가 없으면 이렇게도 연습이 돼. 이 칼날을 살짝 세워서, 네, 이 뼈에 닿이는 느낌만 익히면 돼. 이런 칼은, 이건 다 스테인리스인데, 네, 이런 거는 숯불에 힘을 가해서 가는 것보다, 우리 뺏밥, 네, 뺏밥 만 번 이상 되는 거, 아주 부드러운 거. 그게 살살 문제가. 아, 그래야 더 가라야 돼. 그래야 칼날이 안 깨져. 아, 그래, 깨진다는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아,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건 좀 생각보다 좀 크게. 미끼는 원래 정답이 없는데, 그날그날 패턴에 따라 틀리는데, 통상 그래도 빨리 포를 떠서 하는 이유는, 잔잔한 거 말고 큰 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잘라가지고, 잔잔한 거는 물다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잘라가지고, 반 접어서, 한 번. 아, 반 접어서요? 그러면 잔잔한 게 한쪽 문구 늘어지고 있을 때 옆에 큰 놈이 있으면 확. 이렇게 처음 알았죠. 미끼의 세계 문구. 너무 좀 예민하거나, 잘 안 걸리는 날에는 또 좀 크게 줄여가지고, 할 때도. 이걸 그럼 간통하듯이 그냥 중간에만 딱 이렇게 간통하면 되네요? 그냥 중간에 이렇게 한 번. 알겠습니다. 미끼 편. 와, 이것도 몰랐다. 미끼도, 네, 얼마 안 됐지만은 잡아서 불에 안 넣고 지금 소불이 넣으니까, 네, 말라가지고 은빛이 벌써. 아, 죽을라 그래. 미끼를 쓸 것도 넣었다가 꺼내는 게 더 나아요. 깔치 선장님한테 배운 깔치 포 뜨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칼은 다이소에 파는 천 원짜리 양날검 이 느러미가 배 쪽으로 안쪽으로 보이게 놓고 칼날을 요 끝에서 자리를 딱 잡아줍니다. 칼 끝에 자리를 딱 잡고 뼈가 딱 느껴지면 요 끝에서 쭉 나가서 요 끝까지 끝에서 사선으로 배까지. 이거는 미는 겁니까? 살살살살 밀면 됩니다. 잘한다. 이렇게 고 배는 오려내고. 아이고, 내장이. 미끼로 안 씁니까?
실패. 자. 아주 그치시네. 예. 자, 이번에는 요 칼 끝이 아니라 요 뒤에서, 뒤에서 요렇게 해서 요 끝에 또 칼 자리를 딱 잡고 요 끝에서부터 당겨야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서 살, 또 살, 살, 끝에서부터 끝까지 또 싹. 뼈가 종이장처럼 됐어. 아, 기술 많이 늘었습니다. 좋아, 좋아. 자, 이거는 길, 길쭉하게. 길게, 이렇게 길게,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아, 엄청 큰 갈치 잡을 거예요. 대치 잡을 겁니다. 자, 이것도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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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썰은 걸 반 접어서 중간에 통과. 내장을 바늘을 여기에 딱 끼워주면 이대로 대치들이 잘 문다해서 요즘 엄청 인기 끌고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자, 요 대치 두부. 그리고 통쓸기 할 때는 요 지느러미가 살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은 뼈를 쓸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딱 주시고, 자, 이렇게 끌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처음에는 길쭉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손은 음분을 안 만집니다. 대가리만 딱 쥐고 칼을 끝으로 힘을 딱 주면 애들이 딱 펴집니다. 자, 안으로만 내고 끝으로 밀면서. 자, 여기서 깔치가, 예, 대가리에 힘을 딱 주고 당겨오지 못하게, 예, 이런 식으로 쓰러집니다. 자, 이렇게 나온 부분도, 예, 쓸 수 있다면 마른 목걸로. 자, 요렇게 볼을 뜨면, 예, 예민할 때 길게 쓰는 방법. 자, 요거는 반포뜨기입니다. 반포뜨기는, 자, 아까 자야님이 설명했듯이 칼날을 잡아주고 밀면서, 네, 잡히면, 네, 한 방에 쫙. 이렇게 나가면 되죠. 자, 여기 한 포는 떴습니다. 한 포를 뜨고, 자, 그리고 돌려서, 자, 요 부분은 포를 뜨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을 통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반포라고 합니다. 요것도 꼬리 부분은 날려주고, 그리고 마른 목걸로 세제나 들고 하나 둘. 갈치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음분에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리 부분에만 힘을 딱 주고, 네, 갈치를 쓸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 자, 반포를 뜨게 되면, 네,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음분과 뒤에 뼈가 있겠죠. 요거는 좋은 부분이 말리지도 않고 얇기 때문에 애들이 잘 먹습니다. 자, 반포 뜨기. 꽁치 포함 또 볼게요. 자, 꽁치는 이렇게 얼어 있으면, 예, 울퉁불퉁한 거를 가지런히 펴주면 자를 때 좋습니다. 자, 자를 때는 대가리를 칠 때 최대한 사선으로 많이 넣어주면 처음 걸 안 날려야 됩니다. 자, 사선으로 밀듯이 그대로 쑥닥. 예. 그리고 대가리 넣으면 버려주고. 여기에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요거 있으면 나중에 칼 나갈 때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 부분을 깨끗하게 싹 넣고, 자, 네, 끝까지 딱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버리고 요 안에 내장을
얼었을 때 빼주면 나중에 도마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살짝 칼을 넣어서 내장을 딱 빨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해졌죠. 자, 내장도 이렇게 버리고, 자, 여기서 꽁티를 가지런히 놨고 칼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나가면 됩니다. 한 방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자, 칼을 자리 잡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자, 또 칼이 끝에 왔다 가면 살짝 다시 넣어서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손의 위치를 바꿔서, 네, 마지막에 꼬리까지 끝까지 하면 요만큼 이렇게 나왔죠. 옆에 두고 꽁티를 돌려서 다시 또 똑같이 위로 두고 위에서 밑으로. 처음에 칼 들어갈 때는, 자, 예쁘게 딱 들어가고 자리를 잡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싹, 자, 뼈를 느끼면서 싹, 자, 이렇게 뜨면 두 장이, 네, 완벽하게 나오죠. 자, 요 나온 뼈 부분은 반을 잘라서, 예, 깔치들이 집어대도록 돌리고. 자, 예, 꽁치가 있습니다. 꽁치를 쓰리는 방법은 마룻목골로, 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크게, 네, 큼직하게, 네, 집어가 될 때는. 자, 이쓸 때도 그냥 쓰지 말고 당기면서 들거나 밀면서, 예, 베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베어버리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마룻목골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또 다른 방법은, 예, 이렇게 깐 꽁치가 있으면 반을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반에 마룻목골로 일자로 길게. 자, 모든 걸 쓸 때는 다 이렇게 베듯이, 자, 여기 들어줍니다. 자, 꼬리 부분도 중간 부분에 꼬리 끝까지 베면서. 자, 이렇게 나오면 멸치 같죠? 자, 이렇게 또 들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꽁치, 기본적인 마룻목, 꽁치 4등분 내기, 그리고 깔치 통포, 네, 그리고 깔치 반포, 그리고 깔치 포뜨기, 그리고 깔치 배 내장. 자, 이렇게 6가지를 저희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씁니다. 보통 꽁치를 먼저 넣고,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포를 뜬다든지 반포, 통포까지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혹시 갈치낚시 먼바다 처음 가시는 분은, 예, 요 자연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서 금방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 대치들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마디 하십시오. 많이 잡으세요.